안녕하세요. 다봉 CNS입니다. 여러분, CCTV 설치할 때 어떤 케이블을 사용해야 할지 고민되시나요? 완성형 AHD 케이블이 좋을까요? 아니면 전문가들이 많이 쓰는 동축 케이블이 좋을까요? 둘 중 어떤 걸 써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설치 난이도부터 화질 차이, 신호 안정성, 배선 방법까지 이 영상 하나만 보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CCTV 설치를 함에 있어서 케이블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카메라는 고화질인데 케이블이 안 좋으면 화질이 깨지고 신호 감사가 일어납니다. 신호가 약해지고 설치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특히 아날로그 신호 방식인 AHD TV의 CBI 카메라들은 케이블 영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이 필수입니다. 그럼 가장 많이 쓰는 두 가지 케이블, AHD 케이블과 동축 케이블, 이 두 가지 케이블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완성형 아날로그 AHD 케이블입니다. 이 케이블은 한 번에 전원과 영상 그리고 BNC 단자, DC 단자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매우 간단하죠. 특히 CCTV 설치가 처음이신 분들이나 빠르고 쉽게 설치하고 싶으신 분들에겐 딱입니다. 장점은 설치가 쉽습니다. 단순 연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설치가 쉽습니다. 둘째로는 배선이 깔끔합니다. 전원과 영상이 한 케이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배선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구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한 점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점은 완성된 케이블이기 때문에 길이가 10m, 20m, 30m, 50m 등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케이블 연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벌크 케이블을 구매하시면 200m 케이블로 충분히 필요하신 만큼 연장해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이번에는 동축 케이블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축 케이블은 케이블과 전원선은 별도로 배선을 해야죠. 그리고 끝단에 BNC 단자와 전원 작업을 해줘야 되는 방식입니다. 즉 원하는 길이로 맞춤 제작이 가능하고 장거리 전송에도 강한 케이블입니다. 장점으로는 거리가 늘어납니다. 하이크비전 TV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080p까지는 800m까지, 720p까지는 1200m까지 전송이 됩니다. 또한 신호 품질이 우수합니다. 화질 저하가 적다는 얘기죠. 800만 화소 전송에서도 아주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전원 통합 장치를 사용하면 전원을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POC라고 하죠. 더불어 IP 변환 장치를 사용하면 EOC 기능이 더해져서 IP 카메라 배선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설치가 복잡합니다. 왜냐면 BNC 압착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케이블도 별도로 배선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설치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치가 조금 어렵지만 제대로 하면 안정적인 화질을 유지할 수는 있겠죠. 그럼 그 두 케이블의 차이점을 한 번에 비교해 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두 케이블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설치 난이도는 AHD 케이블이 아무래도 초보자가 쉽게 연결할 수 있겠죠. 동축 케이블은 케이블 자체도 두껍기도 하고 BNC 끝단에 압착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배선 방식입니다. AHD 케이블은 한 번에 연결 가능하죠. 왜냐면 전원과 영상이 통합이 되어 있으니까요. 끝단까지도 완성형 케이블은 연결이 되어 있으니 쉽게 배선을 할 수 있습니다. 동축 케이블은 전원선과 영상선을 별도로 케이블을 배선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선 방식에 있어서는 AHD 케이블이 훨씬 간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화질 유지력입니다. AHD 케이블은 50m 이상은 신호 감쇄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동축 케이블은 최대 1200m까지도 화질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화질 유지력에 있어서는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빠르고 쉬운 설치가 중요하신 분들은 AHD 케이블을 추천드리고 장거리 배선이나 고화질 설치가 필요하신 분들은 동축 케이블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배선 방법과 단자의 차이를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제 두 케이블의 배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AHD 완성형 케이블 연결 방법입니다. DVR에 BNC 단자를 꽂아주시고요. DC 12V 전원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카메라 쪽에 BNC와 DC를 연결해주면 끝이 납니다. 다음 동축 케이블 배선 방법입니다. 원하는 길이만큼 동축 케이블을 재단하고 배선을 해주세요. 그리고 BNC 단자 압착을 해서 양 끝단을 녹화기와 카메라에 연결을 해주세요. 전원선은 별도로 연결해주시고 12V나 220V를 전송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220V 배선과 220V를 연결해 주시는 게 좋은 게 전압 강하를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카메라 및 녹화기에 BNC와 전원이 잘 연결됐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BNC 단자 압착은 어렵지는 않지만 공구가 필요하기도 하고 처음엔 연습이 필요합니다. 실제 BNC 단자 압착하는 과정을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BNC 단자는 BNC 커넥터 본체와
중앙 핀, 그리고 압착 슬리브로 구성되었습니다. 케이블 탈피 후 압착 슬리브를 넣으시고 중앙 핀을 꽂으신 다음 커넥터 본체를 끝까지 밀어 넣어 주신 다음 전용 압착 툴로 힘차게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날로그 HD 케이블과 동치 케이블을 비교해 봤습니다. 결론은 초보자나 간단한 설치가 필요하신 분들은 HD 케이블을 사용하시고 전문가시거나 장거리가 필요하시고 고화질이 필요하신 분들은 동축 케이블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케이블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꿀팁 가득한 CCTV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